미쳤다. 재윤이 오늘 집 앞에 슬러시 마지막이라고 거하게 샀어요. 찐마. 그리고 집 앞에 있는 마라탕 가게도 배달시켰어요. 진짜 마지막이라서 매일 간다. 우리 이제 마라탕 맛집도 찾아야 되고 족발 맛집도 찾아야 되고. 근데 이거는 이제 생겼는데 가서 어떻게 아쉬워서? 네 이제 두 번 먹었잖아 이거 포함해서.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샀거든. 양성 가득히 사가네. 귀여워. 집 오자마자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마라탕 마지막이라 가지고 마지막으로 시켜먹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마라탕은 잘 못 먹는데 여기 건 진짜 잘 먹거든요. 여기 먹고 우리가 와 이게 마라탕이 맛있다. 그러니까 했잖아.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켜먹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탕이 스모크 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맨날 이 스모크 햄을 추가해서 먹어요. 이것도 좋아합니다. 이게 뭐였지? 푸주? 그리고 저는 중국 당면? 분모자? 이런 거 절대 안 먹어요. 맛이 없거든요. 먹을 줄 모른다 진짜. 이게 그 제가 좋아하는 실곤약. 뭔가 운동화 끈처럼 묶여있거든요 이렇게.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이것도 좋아하잖아. 류진면. 사실 제가 마라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름 어떻게 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니 안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. 류진면입니다 이렇게. 니 앞으로 어디 가서 마라탕 안 좋아해요 라는 소리 아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. 니는 좋아하는 거다. 아니야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사 당일입니다. 저희가 이사를 셀프 이사를 했거든요. 짐 옮기는 거에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또 남는 게 힘이고 급한 성질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제 제가 리모델링 끝나자마자 잔짐들을 다 옮겨놨어요. 여기 집으로. 그래서 큰 짐들은 이삿짐 센터에서 옮겨주는데 잔짐까지 하면 이삿짐 센터가 보통 150만원을 받더라고요. 근데 큰 짐 하면 35만원만 받는 거야. 그럼 어떡해. 35만원 내고 잔짐은 우리가 옮겨야지. 그래서 잔짐을 제가 다 옮기고 오늘 아침 6시에 이제 입주청소로 온다 하셔가지고 입주청소 하기 전에 지금 짐들이 이렇게 쌓여있거든요. 막 이렇게 지금 엄청 쌓여있어서 입주청소에 방해되니까 현관 앞으로 짐을 좀 빼두려고 합니다. 재윤이는 자랑하고 저 혼자 하려고. 뭔가 재윤이한테까지 내 급한 성질과 이 힘을 쓰게 하기 너무 미안해가지고. 우와, 저희는 이제 떠납니다. 헤어져야 할 시간, 다음에 또 만나요. 아유, 진짜 답이었습니다. 완전 깨끗하게. 야, 진짜 간다. 그러니까, 여기 원래 막. 와, 내가 누워있고. 그러니까. 두식이가 내 머리 위에 있고. 여기 처음에 딱 그 인테리어 할 때 생각난다. 이야. 여기도, 나 이삿짐 정리할 때 우리 여기. 아, 여기는 저기 찍었던 것 같은데. 와 여길 가네. 우리 여기 집 좋다면서 그렇게 막 좋아했었다 애가. 여기서 내가 이렇게 화장하고 있을 때 강산이가 나랑 결혼해 줄래. 야 여길 간다. 난 여기를 여기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갈 줄 몰랐음 사실. 벌써 2년이 다 됐어. 그러니까 나는 이 동네를 벗어날 줄 몰랐거든. 나도. 저희가 동거를 하고 나서 남구라는 곳에 5년 살았거든요 지금. 근데 이제 남구를 떠납니다. 그래서 뭔가 시원 섭섭하다 해야 되나? 우리 여기서 사진 한 거 찍고 가자. 기념. 졸라 힘들어요. 더 창문에 달라붙어야 돼. 이런 거 어때? 와 그림이야 그림. 맛이 끝내줘요. 내가 말했지 광고 찍어준다고? 집에서도 너무 잘 노는 것 같아. 아유 갖다 대봐 엄마. 오세요 오세요. 오세요 오세요. 거기를 보면 돼.
엄청나지? 야, 미친놈 아니야? 징글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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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. 그런 거 좀 볼래요? 흰 눈 사이로 짜잔, 썰매를 타고 짜잔, 짠. 아니 오늘 왜 이래 좋아해? 우와, 부렁부렁하다, 재현아. 귀여워, 왜 따라해? 손가락은 나를 가리면 어떡해. 같이 찍어야지. 근데 오늘 진짜 날씨 좋다. 그러니까. 우리가 이사를 할 때가 겨울철이었는데 이사를 하고 나니까 봄이 됐어, 항상. 그랬어? 애기한다. 인테리어 다 끝난 거 아니었어, 항상? 피규어를 달아야 될 거 아니야. 아니. 피규어 달아야 되거든? 이거를 벽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갈까? 이렇게. 그렇게 하고 여기다 띡띡 올리자고? 이쁘겠지. 내 컴퓨터 벽 쪽에 달거든? 이게 만약에 나사가 풀려서 떨어지잖아? 그럼 나 거의 바로 직사해. 좋은 방법 있다 해. 뭔데? 이렇게 네가 들고 있는 거지. 아, 이렇게. 그 치대로? 이렇게 들고 있는 거지. 재현! 왜? 아, 나 너무 힘들어. 이케아 너무. 올 때마다 이케아는 진짜. 이제 이케아. 너 이케아 너무 커가지고 이때가 한 바퀴 돌면은 이게 귀가 쪽쪽 빨린다니까? 얘 집 가서 누워있어야 돼, 지금. 아, 아까 아직 몇 마리 남네. 뭐라고? 왜 속도 붙어대나 말해. 이거 사야겠다. 니가 들고 있게? 들고 있어. 저희 이사 이렇게 끝났습니다. 저희 아직 짐 정리가 다 안 돼가지고. 지금 세탁기도 여기 있다고. 이게 맞다. 건조기. 2층 설치를 저희가 못 해가지고 아직. 가구도 하나도 안 왔고, 소파랑 그 테이블이랑 와야 되는데. 재윤이 침대도 안 왔어요, 지금. 그래서 지금 합방을 또 하고 있다는. 강제 합방이죠. 강제? 아니. 내가 둘의 털 때문에. 내가 지금 콧물을 계속 흘리고 있으니까. 아니. 아, 그리고. 대충 보여드리자면. 보여주자! 여기 가벽 보이시나요? 저기 이제 저희 컴퓨터방입니다. 불 켜주세요, 여기. 짜란! 이렇게 통유리로 막아놨어요. 그리고 여기 약간 방음도 됩니다. 여기 진짜 이쁘지 않아요? 저의 개인적으로 최존입니다. 짜란! 다 보여주면 안 되지, 쟤? 나 지금 이미 다 보여주고 있잖아. 내 방도 보여주고 하나하나 다 자세히 아니, 보여주고 싶은데. 안돼. 재현이가 가고 오면 보여주자고. 지금 보여주기 너무 좀 스포하지 말래요. 그리고 저는 이 복도형 집을 태어나서 처음 살아보거든요. 여기 불이 뭐였더라? 맨 오른쪽 밑에. 아, 이미 다 외웠네. 오. 복도가 진짜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아, 이렇게 잠깐 봤는데도 집이 너무 이쁜데, 재현? 어떻게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. 알았어. 내 방에 가면 안 될 텐데. 그러네. 비판이구나? 내가 지금 옷 정리를 못해가지고 옷 정리만 하고 끝나거든요. 근데 이런 나의 것도 다 보여주는 게 또 유튜브 알겠나? 제가 이거를 다 정리해야 돼요. 이쁘죠, 제 방? 이거 보여줘도 돼? 뭔데? 아, 이걸 왜 보여줘? 니프밴. 저 셔츠 입을 때 쓰는. 꼬치 가리개. 이거 뭐하노 지금? 아니 내 친구가 못 타서 못박이잖아. 이거 패치 안하면 너가 옷을 못 타잖아. 네. 중심 잡을 수 있겠어 너? 오, 됐다 좋지? 너 눈높이가 나랑 안 맞겠는데 그럼 거기 올라가는. 내 눈높이 여긴데 지금? 너 가슴이야 쟤. 앞으로 까불지 말아 그냥. 귀엽다. 내가 이렇게 커지니까. 키워주면 어떡할 거야? 이렇게 크면 좋을 것 같아? 든든할 것 같아. 방걸 밤길이 안 무섭고. 안겨! 뭐 하는 거야? 아니, 눈높이가 거긴데 어떡해. 여기, 뭐 여기도 아니고 여기야, 쟤. 너 자연스럽게 내 방에 누워있다, 그렇게? 우리 한방이라니까. 지금 재윤이 침대가 안 와가지고. 제 방에서 지금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요. 이게 노숙이 아니지. 이건 말은 제대로 합시다.
이거 누구야? 오, 귀엽다. 귀여워. 야, 호랑 맞고 놀아 내 침대. 아, 저기 너도 땅바닥 가자. 저기 거실 땅바닥. 감격스럽다 지금. 나 아직 믿기지 않아. 나도 아직 솔직히 실감 안 나. 그러니까 나 약간 그냥 진짜 낯설어. 나 거실에서 앉아가지고 주방이랑 복도 쪽을 바라보는데 내가 이게 우리 집이 뭐야? 나 그냥 풀밀라 물론 좀 그런 느낌. 엄마를 열정적으로 깨우네 폴이야. 일어나세요, 일어나세요. 시간이 11시예요. 일어나세요. 뭘 달라는 거야? 이렇게 달라는 거지. 자, 그냥 나는 당기기만 할게. 팔 빠져도 몰라. 하나, 둘, 영, 차! 잠아. 하나, 둘, 영, 차! 못 뽑아가는 거 같네. 저희가 오늘은 점심식 하러 왔어요. 드디어 처음엔 등록도 해야 되고 아파트. 맞아. 짜잔. 네, 입주 안내. 아 뭐야, 전입신고 했습니다. 완전 감격스러운데. 이렇게 입주를 완료했고요. 오늘 또 기가 막힌 곳에 갑니다. 여기 진짜. 아 여기 잘 안 알려주는데. 여기는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이거. 풍년 맞나? 풍년곱창. 전입신고 한다고 제가 바빠가지고 뭘 못 먹었거든요. 여기가 진짜 재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재은이. 아니 두 번째. 아 알겠습니다. 첫 번째는 뭐죠? 첫 번째 이팔곱창. 네 그렇든 풍년곱창이란 곳에 갑니다. 그래서 이제 입주도 다 했고 주소지도 다 옮겼고. 근데 전입신고하는데 너 동거인으로. 그러니까 나 동거인이야 항상. 제가 세대주고 재은이가 귀찮은 일 생길 것 같다고 세대주하면. 그래. 리더는 네가 해라. 난 리더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. 근데 혼인신고하면 배우자로 바꿔줘야 돼. 배우자로 바뀐대. 제가 처음에 배우자로 신청했거든요. 근데 바꾸면 어겠다. 와이프인데요 이랬는데 결혼 혼인신고는 안 하셨죠 이랬는데. 네 이러니까 동거인으로 등록되실 거예요. 아마 조만간 배우자로 되지 않을까. 아 동거인으로 남겨놔야지. 계속해서 왔다 왔다 드디어 왔다. 근데 여기가 진짜 허름하게 생기긴 했는데. 그러니까 아 근데 아니, 이런 데가 맞았어. 그러니까 이게 로컬이다 애가. 5시 오픈이래. 5시 됐어? 지금 10분 우리 오픈런이거든 지금. 10분 남았어. 오케이 그럼 기다리자. 그렇지. 사람 많다. 이렇게 일단 막창 시키면 아 곱창 구이를 시키면 곱창 이렇게 생으로 확 구워주세요. 와 전구전 이게 진짜 기막히거든요. 멋있겠다. 이거를 감사합니다. 같이 곱창이랑 먹어요. 나중에 나온다. 네 감사합니다. 진짜 깨끗하다. 그러니까 여기 진짜 냄새도 안 나서 맛있어. 여기 너무 맛있어. 아주 잘 구웠어요. 네. 양념 스프 역시 잘 구웠고 괜찮았어요. 여기 다 구워주고 이렇게 양념 양념 올리고 이제 또 볶아주면 됩니다. 우리 강사님 고기도 잘 굽고 곱창도 잘 굽고 뭐 굽는 게 뭐고? 이야 야 색감 미쳤다. 이거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는. 이렇게 전구지까지 올리면 끝. 이 안 찍을 수가 없지 강사나. 이건 무조건 남겨놔라. 와 사진 음식 사진 찍는 강산이 귀하다. 드디어 누가 감자네. 그러니까 그대로 여전한 맛이야? 귀여워. 알았어 알았어 먹게 갈때 이게 맛있는 걸 입고 그렇게 살았냐? 이제 오자 주기적으로. 제가 이거 맛있는 수준이 아닌데? 어? 그냥 처음 여기 올 때 곱창 맛이 다 똑같이 이랬었는데 먹고 생각이 바뀌었어. 와 곱창이 다르구나. 이게 미친놈이구나. 이건 음식이 아니라 미친놈이구나. 그랬었어. 잘한다 잘한다. 여기 진짜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. 알았지?
아, 맥주가 너무 많이 맛있다. 맞아. 집에 가서 마셔야겠다. 나 이사 최근에 이사 때문에 맥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힘들어서.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먹겠네. 집에 마침 오늘 또 맥주 짜지 왔거든. 맥주 짜지 시켰어? 어. 아, 그래? 오늘 개시해야 돼. 아니, 술을 잘 먹는데 맥주는 안 먹고 시켰네. 맥주는 잘 마셔야겠다. 볶음밥 갑니다. 와. 와, 이거 진짜 철판 볶음밥이다, 야. 이랬는데, 열이 됐습니다. 빵뚝 싹 긁어 먹었습니다. 지렸다. 짜란. 일단 마신다, 제대로. 내가 잔을 새로 샀단 말이야. 이거 뭔지? 이게 약간 맥주 따라 먹기 좋은 잔. 일본에서 약간 나오는 잔이다, 얘가. 와, 나 컵폭창 먹으면서 먹었어야 돼. 그니까. 와, 맥주가 왜 이렇게 퍼 싶던데. 야, 이상하게. 조금만 따라봐라. 이거 마시게? 조금만 따라봐라. 조금만. 마신다. 오씨. 어, 우리 첫 술. 이상하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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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는데? 야, 너무 차갑다. 와. 대단하다, 이지게. 근데 우리 보증금 100만원 월세집부터 시작했잖아. 엄청 많이 올랐어. 근데 여기 오면 너무 좋은데. 월세도 제일 저렴한 집 같다. 첫 자취니까 뭔가 무서웠다, 얘가. 어째? 월세라는 게. 근데 우리가 무서웠어. 이제 그거를 처음 했을 때니까 이게 언제 쫑낼지 모른다, 이거 솔직히. 아, 그치. 사기 너무 안 됐었으니까. 뭔가 이렇게 레벨업 했어. 원룸, 투룸, 쓰리룸, 매매. 어, 그치. 너무 멋있네. 여기서 둘 중에 다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못 이뤘겠지. 어, 그치, 그치. 사실 어디 놓으면 되세요? 돈 안 봐요. 맛있지, 근데 맛있니까. 시원하니까 맛있어. 맛이 맛있어. 고생했다! 하자, 하자! 우리 러브 하자. 이렇게 서로 각자의 것을 마시는 거야? 모르지. 이거는 이제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러브샷입니다. 아직 안 마셨어.